start the game again.공업고등학교 대학교를 어찌어찌 갔어. 저기 나도 모르는 대학교야.
근데 내가 대학교 때 맛들려가지고 대학원까지 갔어. 지금 과학선생 하고 있어. 잘 나가. 재밌대. 잘 가르쳐. 그렇게 사는 게 재밌대요. 그렇게 사는 게 재밌대요. 그럼 모르지. 내 삶이 아닌데. 뭐 어떻게 물어보냐? 재밌냐? 그렇게 사는 게? 물어봐. 아니, 아 예의가 없잖아. 아니, 나 비꼬는 거 아닌데 진짜로 궁금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넌 어떻게 사는 게 재밌어? 전 지금이 재밌대. 재밌어? 아니, 근데 지금 진짜 재미없어 보여. 아, 지금 공부하기 재밌어? 아, 지금 공부하는 거 말고. 평소에 뭐 하는데? 애들이랑 같이 노는데. 뭐 하는 거야? 전 모르겠어. 뭐 하는 건지. 정신무력 운동이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PC방하고 수영장하고 노래방하고 영어 보는 거. 한량이네. 나중에 어떻게 될까? 네 인생이 지금 아직이죠? 안 해. 집에 돈좀 많아? 돈 많은 거 비슷하게 돼. 왜? 우리나라 사회는요,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부담스러워. 뭐 하는 대학가? 엄마 저기 1억만 줘. 사업 하나 그냥 좋은 거지. 한번 연습삼아 한번 해볼게. 날리면 되지? 응? 그냥 안 돼. 1억 가지고 저기 확 시장 구사하고 해가지고 장사 하나 시작하는 거야. 군대 가는 것까지. 그 장사해가지고 장사에 대해서 딱 감을 잡았어. 그 군대 갈때 정리하고 군대 갔다 와. 다시 이제 딱 시작하는 거지. 아, 그래, 부업으로 여기 학원 근처에다가 분식점 하나 차릴까요? 지금 분식점이 너무 없어. 학원 애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애들을 수용할 데가 없네. 그치? 분식이 하지 못해, 분식이 하지. 피카소가 지금 너무 멀잖아, 지금은. 여기 홍현장 아니야, 홍현장. 홈플러스 전국에서 제일 맛없어. 와, 거기서 라면 한번 사 먹었다가 무슨 라면 국이야, 국. 물이 철렁철렁철렁. 내가 물어봤지, 먹으면서. 아니, 원래 이런 스타일로 끓이세요? 그냥, 어우, 맛있잖아요. 여기 맛있네요. 김치도 안 줘, 단무지만 줘. 김치 없어요? 저희는 단무지만 드립니다. 계란은 안 푸시네? 계란 안 풀어드려요. 가격 3,500원. 자, 두 번째 보자. 그러면 저번에 어떤 지점에서의 증가 감소를 배웠을 때 두 번째 우리 뭘 배웠어? 한번 펴봐. 왼쪽에 있지? 두 번째 뭘 배웠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래프를 하나 그렸었지? 뾰족한 거. 그 옆 왼쪽. 전자. 그치? 뾰족한 거 그렸었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도 증가 상태다, 한 점에서. 그걸 배웠었어. 그 증가 감소는 미분이랑 무관하다. 알겠어? 자, 그럼 구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미분 가능한 것. 미분과 관련돼가지고 증가 감소, 구간 내에서. 이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잘 봐. 선생님, 그래프 두 개 만들어 볼게. 요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구간을 선생님이 H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 그래프는 내가 딱 보더라도 증가하고 있지. 그리고 매끄럽죠? 미분 가능하지? 그럼 여기에 어떤 지점이든 간에 내가 그 지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돼? 양수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라는 것은 곧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야. 곧 여기를 선생님이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렇지? 자,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있는 어떤 이미지인 C가 있다고 치죠? 자, 이의 C에 대해서 F'C 값이 0보다 크면 뭐다? 바로 증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림은 안 그렸지만 F'C가 0보다 작으면 뭐다? 감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맞아? 이해갔어? 자, 또 이런 그림이 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가 A하고 B야. 이 구간 내에서 증가 상태야? 구간 내에 증가 상태지? 맞지? 근데 여기서는 미분이 돼야 안 돼. 미분이 안 되지? 미분이 안 돼도 증가가 된다는 거야. 이해갔어요? 자, 그러면은 논리적 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F'C.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 equals C에서 증가라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구간이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주냐? C. A보다 크가 나왔고 B보다 작가 나왔다. 곧 개구간 A에서 B까지 뭐다? 증가라는 거야. 맞죠?
자, 그리고 저거 1번 표현 있죠? 1번. 1번 표현. 저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증가 맞지? 증가 맞지? 그러면 구간 내 증가라고 생각해. 구간 내 증가라고 전부 다 거기에서 미분 가능하니? 이건 아니라는 거죠. 구간 내 증가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두 번째 내용이야. 자, 세 번째. 순간 멈춤. 자, 순간 멈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 이퀄 X 제곱이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기울기를 한번 볼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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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춤. 증가는 안 해, 여기서. 잠깐, 순간. 그러고 나서 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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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이렇게. 그럼 얘는 이 전 구간에서 증가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증가하다가 잠시 멈춤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우리가 증가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멈추는 거야. 그 한 지점이 있어. 그 순간의 개념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어떤 그래프를 또 그려볼까 할게요, 선생님.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려봐. 여기서 지금 여기 평행이. 그럼 얘 봐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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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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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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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 그럼 이건 순간 멈춤이야, 아니면 구간 내 계속 멈춤이야? 구간 내 계속 멈춤이야. 얘는 구간 내 계속 멈춤. 얘는 순간 멈춤. 자, 순간 멈춤이라는 것은 f' x 값이 얼마다? 0이라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건 뭐라고 본다? 전 구간 증가라고 보자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는 바로 증가 함수이면, 증가 함수이면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f'x, x의 뭘 무슨 간에 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같다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어요? 증가 함수이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증가 함수니? 라고 물어보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왜? 얘는 f'x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구간 내 계속 멈춤이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계속 증가 함수라고 표현하지 않아. 얘는 증가 함수가 아니야. 정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증가 함수는 아니니까. 자, 이 논리적 관계 구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니네가 이걸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요. 얘를 카운터블이라고 그러고 얘를 언카운터블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F'X가 0이 되는 걸 셀 수가 있잖아. 딱 한 개 이렇게. 근데 얘는 셀 수가 없어. 이 구간에 있는 계획서 어떻게 세? 굉장히 무한적이죠. 그래서 uncountable한 상태, countable한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중에는 뭐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요 그래프 두 개 기억하시면서 아시겠죠? 순간 멈춤, 구간 내 멈춤. 알겠지? 순간 멈춤이나 구간 내 멈춤이라는 것은 멈춤이라는 거는 f'x가 0이라는 거야. 그렇지? f'x가 0이라는 거야. 자, 근데 그 0이 순간적으로 잡혀 있는 거는 증가함수 모자란 뜻이. 됐어요? 네. 자, 개념 문제 볼까? 필수예제 12번, 몇 페이지? 85페이지.
x-1의 전체 2제곱 플러스 a-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얼마나 하는 거야? 얘가 지금 x 이퀄 1이야. 그런데 잘 봐. x값이 0에서부터 3까지야. 그럼 여기가 뭐 0이라고 한번 해보자. x 이퀄 0. 그럼 3은 한 요쯤에 얘기했죠? x 이퀄 3.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치역값이 바로 f'x값인데 그 치역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구간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갔니? 이해갔어? 그러면 잘 봐. 여기가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 구간 내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제일 큰 값인 얘가 뭐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3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겠어?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의 제곱 4 플러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셔야겠네. 그럼 얘는 12 마이너스 3이니까 9지. 그럼 a는 9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구간 내에서 항상 감소함수가 된다 라는 거. 이해갔어요? 이해갔어? 이해 안 갔나? 주연이 이해갔어? 네. 제이 이해갔어? 숙제 해버렸어. 이해갔어? 이해 안 갔어? 감소함수가 되려면 f 감소함수이면 f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지. 근데 아까 1번 문제는 전체 범위에서였어. 구간을 따질 필요가 없었어. 근데 이번은 구간 내에서만 그걸 만족시켜줄래. 다른 데는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이 그래프를 1기도함수를 하고 나서 봤더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1기도함수 그래프가. 그럼 이거의 치역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의 뭐야 코키즘 x작프가 1이란 말이야. 그럼 0에서 3까지니까 0은 바로 왼쪽에 한 칸, 3은 두 칸이니까 뇌가 더 높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이해갔어? 어. 그래서 3을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알겠어? 됐죠? 자, 그래서 푸시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어떤 거 볼까? 자, 저거 한번 가볼게요. 볼까? 80 연습 문제에서 85번 있죠? 85번 지도 한번 풀어보시면 연습 문제 85번. 아, 숙제였어? 아, 그랬구나. 질문이 있니? 아, 대박. 87번 질문. 또? 89번. 87번, 89번. 또? 90번. 저희 숙제 안 했지? 맞아, 이제 몇 줄이야? 어? 몇 줄이야? 204페이지. 204? 어. 아, 206페이지. 마이너스 120페이지. 네? 46페이지. 아. 정신머리 없네. 어딘지 몰라. 87번 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 gx가 있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거야. 뾰족 그런 거 없다. 연속이야. 자, 그런데 f0하고 g0이 같다. 그 둘의 상수값이 같다는 뜻이지. 그리고 f'x하고 g'x가 f'x가 항상 g'x보다 크다는 뜻이야. 자, 이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르세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보자. fx하고 gx가 있는데 F0하고 G0이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항상 X의 0률은 상수값이야. 상수값. 상수값은 함수에서 뭘 의미해? X에다 0을 집어넣은 거니까 Y절편값을 의미하는 거지. 맞지? Y절편값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에서 Y절편값이 얼마야? 얘가 지금 같다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같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F도 여기서 출발하고 G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해볼게. 자, 그리고 F'X하고 G'X가 있는데 F'X가 G'X 얘보다 항상 크다라는 거야. 맞죠? 자, 1번 보기 보겠습니다. 1번 F-2라고 G-2라고 뭐가 더 크니? 얘가 더 크다? 지금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응? 잘 봐.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지금 전부 다 뭐냐면 FG, FG 아니면 FF 아니면 FF 아니면 GG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요 1, 2, 3, 4, 5번을 풀기 위해서 FX-GX라는 것을 새로운 함수식이라고 보자. 그럼 이걸 내가 H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개를 알 수 있는데 H0은 뭐냐면 H0은 F0 빼기 G0인데 두 개가 같으니까 얘는 0이야. 오, 그럼 H그래프로 보자라면 H그래프로 보자면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야. 그리고 HX는 HX는 뭐냐면은 H'X는 F'X 빼기 G'X잖아. 근데 얘가 더 크니까 얘가 0보다 0보다 크대. 곧 HX 그래프는 항상 모든 구간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가 상태에 있는 그래프 대충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게 지금 H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이해갔어요? 이해갔어?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 한번 볼게. 1번 F-1 G-1이야. 그로 얘는 F-1 빼기 G-1 값을 물어보네. 그로 얘는 H-1 값을 물어보네. H-1 값은 어떻게 되겠어? 음수야.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어. 맞죠? 자, 그 다음에 네 2번 보겠습니다. 2번. 이번에 F1, G1이 있는데 F1, G1이 얘가 이렇게 된대. 그러면은 얘는 F1-G1을 물어보는 거지. 곧 얘는 뭘 물어보는 거야? H1값 물어보는 거야? 어, H1값 1 집어넣었을 때 얘 지금 양수지.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커야겠죠. 어, 맞네. 어, 2번 지금 뭐다? 맞는 거 기운 아니다 라는 거야. 그치? 3번도 한번 보자. 자, 3번 볼게요. 3번 뭐라고 나오냐면 F1이 F0보다 지금 크니? 지금 물어본 거야. F1이 F0보다 크니? 물어봤어. 잘 봐, 잘 봐, 잘 봐. 자, 그러면 F1이 F0보다 크니? 물어봤는데 여기서 지금 F라는 것은 HS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HS에서 지금 앞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치? 그치? 그럼 잘 봐. H1이라는 것은 F1-G1이고 그 다음에 H0이라는 것은 F0-G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이 둘의 관계도 얘가 더 크겠네? 그치? 그러면 F1-G1하고 F0-G0하고 이거 뺀 거하고 얘가 좀 더 크다라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넘어갔어? 그럼 F1-F0 이 값은 결국 G1-G0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 맞습니까? 근데 지금 G'X 값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안 해놨는데 잠깐만 이거 뭐야? FF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증명하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F값이 얘가 더 큰지 아닌지 그냥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네. 결국에는 뭐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글쎄 F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1이 이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3번도 마찬가지겠네. F끼리 비교하면 이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5번도 마찬가지겠죠. G끼리 비교하면 이건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몇 번이냐? 2번이 정답이에요. 4번, 5번은 F끼리 비교한 거, G끼리 비교한 거는 이거의 정보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됐어요? 49번. 정인 이해 갔어? 일란 말라? 왜 그럼 그렇게 해? 지금 이거 누구였지 질문? 저요. 어, 이해 갔어요? 아, 이거요? 어. 네. 아, 쟤 이해 갔어? 응. 어? 안 배웠다고? 뭘 안 배워? 지금 했잖아. 뭐라고?
86페이지. 87번. 85페이지 안 되더라고. 외웠잖아. 어. 지금 알겠냐고. 다시 한번 봐. 89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3차 함수 그래프인데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구간으로 오른 것은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그려지냐면, 3차 그래프가 여기 A, 여기 B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래 있고요. 얘가 A에서 이렇게 볼록, B에서 다시 볼록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Y 콜 FX 이렇게 돼 있는 거면서 자, 증가하는 구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증가하지? 증가. 그치? 여기 감소죠? 이게 뭐야? 다시 증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1, 2, 3, 4, 5번 중에 이 노란색 구간 안에 있는 게 뭐니? 지금 물어보는 거야. 자, 1번. X는 A보다 크다. A보다 크다고 다시 증가니? 아니지. 아닌 구간 있잖아. 땡. 2번. X는 A 플러스 B를 반으로 나눴어. 그럼 A하고 B의 중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B를 반으로 나눈 지점이야.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얘는, X는. 이거보다 작다? 이거보다 작다고 전부 다 증가해? 아니, 요 부분은 지금 증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도 땡. 3번. 3번은 지금 뭡니까? X는 크대. 뭐보다? 2분의 A 플러스 B보다. 그건 다 증가래. 그럼 요거 어떡할 건데? 증가 아니죠? 땡. 4번. 자, 4번은 X는 A하고 B 사이래. A하고 B 사이는 감소 구간인데? 땡. 답은 어떻게? 5번 정답이 되겠죠? X는 B보다 작다. 어? 뭐야? 얘는 땡인데? 증가, 접선, 아,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구간. 아, 잘못 읽었네.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구간이네요. 쏘리, 쏘리, 쏘리. 다시. 야, 이거 문과 학생인데 좀 난해하다. 이게 도감수 내용인데. 잘 봐, 잘 봐, 잘 봐.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야. 양수냐, 음수냐 물어보는 게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야. 잘 봐.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지.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지? 접선의 기울기 0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또 감소하고 있지. 그치? 그런데, 여기 딱 정가운데 있어. 정가운데 지점.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구간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육과 애들이 배웠는데, 이걸 변곡점이라고 하거든. 이거 체크해놔. 변곡점이라고 하거든. 변곡점은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곳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변곡점이 어디야? 요거하고 요거 딱 절반이죠. 3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보다 큰 부분. 여기에서 접선의 길이는 증가한다. 3번이 정답이야. 됐나? 이해했어? 자, 90번 보고 잠깐 쉬자. 요 질문 넘어가죠, 80번? 지원이? 응. 아니었어? 응. 이해갔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거 물어보는 거야. 자, 90번 보자. 자, fx가 있는데요. 얘가 지금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이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대. 자, 그리고 세타의 범위는 0보다 커나 같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자, 역함수 존재하는 밑줄. 자, 얘는 어떤 개념을 또 사용할 거냐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 다음과 같은 성질이 존재해야 될만 역함수가 존재해. 뭐냐면 1대1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지. 이런 그래프를 1대1 대응이라고 해. 그거 뭐냐면 전체 증가함수가 돼야 돼.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전체 감소함수가 돼야 돼. 곧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곧 다시 얘기해보자면 얘는 곧 또다시 SQ구대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전구간 증가 이거나 또는 전구간 감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문제를 바꿔볼게요. fx가 전구간 증가하거나 또는 전구간 감소하기 위한
어? 머릿결에 세탁값의 범위를 좀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이제 첫 번째. 전구간 중간지 감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기도감수를 찾아주셔야겠다. 그치? 왜 그러겠어? 이거 전부 다 지금 여기 3차당식이니까 연속함수잖아. 그럼 미분 해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얘가 전구간 증가다. 그럼 2차함수 그래프가 아이로블록이지. 그러면 항상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축이 0이 있거나 또는 x축이 0이 있거나. 그치? 그래서 얘가 플래시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풀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전구간 감소라. 전구간 감소라는 것은 아래로 블록이죠. 그치? 아래로 블록인데 얘가 항상 모든 x값에 따라서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겠니? 막으려 막으려 해도 자꾸 튀어나와. 막으려 막으려 해도 자꾸 튀어나와. 샹.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안 돼. 그래도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에 이제 판별식 D를 해주시니까 짝수 판별식 가보자. 절반이 2 코사인 세타죠.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4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n, 1.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한 다음에 정리해주시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정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 범위를 만족시켜주는 세타 값의 범위를 찾아주되, 자, 봐.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었거든. 근데 세타 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해. 거기에 있는 놈들 중에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사이, 곧 어디? 여기. 얘 세타들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죠. 코사인 2분의 1이야. 세타가 얼마야? 코사인 2분의 1 세타가 얼마야?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그럼 여기서부터 3분의 파이 들어갔죠? 얘가 파이야.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 들어가니까 3분의 2 파이. 결국 세타 값은 3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 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자.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세타 값이 저 범위일 때 fx는 항상 증가 함수라는 것이고 항상 증가 상태에 있을 때에 이것은 1대1 대응이 되고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거의 역함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정리하고 남들 공부할 때 우리는 잠깐 쉬자. 왜? 남들 놀 때 우리 공부했으니까. 아, 개 피곤해. 항상 먹고 싶다. 항상 드니까. 아, 내일 쉬는 날. 영양제 좀 자주 가야겠다. 못 버티겠다. 늙었다 이제.
단점. 아, 와, 뭐 세이프 스트링이라고. 안정형. 어, 스트링, 현. 안정, 세이프. 세이프 스트링. EJ. 2J. 아, EJ. 제 이름 누가 지어줬어? 어? 부모님이? 어, 뜻이 뭐야? 까먹었어? 아, 지원이는 뭐라고 했지? 성훈이 이긴데? 어. 지혜지 울뜸. 아, 울뜸지. 자, 지혜롭게 생겼어요, 지원이는. 정혜는 안정적으로 생겼고. 제이. 제이야. 파이팅! 자, 보자. 그러면 이제 됐죠? 연습 문제. 극대극 속으로 할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별표 4개. 아, 개념도 크고. 자, 극대극 속입니다. 어? 정인아, 너 값값 가입했나? 아. 너 빨리 복습해, 동영상 강의 보면서. 네. 알겠지? 한 수업에 한 번 동영상 듣기 운동을 하자. 알겠어? 선생님, 고생해서 녹화를 하면서, 녹화하는 건 사실 고생 아니고 수업하는 거 찍는 거니까. 아, 너 뒤에 녹화하면서 다 올린 거야? 응. 전부 다? 응. 근데 저거를 지금, 나 지금, 아, 눌렀죠? 버튼. 어. 어. 저거를 편집하고 올리는 게 굉장히 이 손이 많이 가요. 시간이 오래 걸려, 편집하는데. 선생님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너희들 복습하고 학습에 도움되라고 하는 거니까 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영상 그냥 보고 그냥 빠지지 말고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댓글 보는 재미로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좀 돼야지. 자, 그리고 다운받지 말아줘. 어떻게 다운받아? 몰라, 다운받는 애들 어떻게 다운받는지 참 신기해. 애들 운영은 다운받는지. 자, 극대극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빰빰빰. 자, 극대극소. 극. 자, 극대극소 한번 보도록 할게. 되게 쉬워요. 자, 첫 번째. 극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자. 극대의 정의. 자, 극. 이라는 것은 최고치로 그냥 갖다라는 거야. 그러면 최고치로 큰 것을 물어본 것은 최대값인데 이건 최대값이랑 좀 달라. 자, 극대는 어떤 걸 극대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부분 있죠?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부분. 그러면 선생님이 그 지점을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제 H라는 걸 사용할 건데 H작은 뭐냐면 아주 작은 양수값이라고 한번 해보자. 아주 작은 양수가 있어요. A에서 아주 작은 양수값을 더했어. 자, 그럼 여기 오겠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플러스 H.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지금 우리는 그림을 좀 용이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간격을 넓혔지만 H는 지금 현재 아주 작은 양수값이야. 그러니까 A 바로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A 바로 오른쪽.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게. 아주 작아. 근데 얘가 지금 Y 플러스 FX야. 그럼 요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F의 A 값하고 F의 A 플러스 H 값하고 그 다음에 F의 A 마이너스 H 값하고 얘가 이거보다 크고 얘는 또 이거보다 크대. 이때 FA를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극대값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극대 정의야. 이해갔어? 왼쪽보다 크고 오른쪽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갔니? 자, 다음 두 번째. 극대의 정의, 그 다음에 극소의 정의. 극소의 정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극소의 정의는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A-H, 여기를 A-H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y 이퀄 f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fa 값하고 f의 a 마이너스 h 값하고 f의 a 플러스 h 값이 있는데 이번에는 fa 마이너스 h 값이 a fa 값보다 크지? fa 플러스 h 값이 fa 값보다 크지? 그럼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얘는 이번에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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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때 fa를 뭐라고 표현한다? 바로 극소 값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이게 극대극소의 정의야. 자, 두 번째. 극대극소는 미분과 무관합니다. 자, 미분과 무관하다는 뜻은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극대값이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됐어. 이건 전부가 미분이 되지 딱 보더라도 얘가 극대야.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얘는 뾰족점이지. 그 뾰족점이니까 여기서 미분 돼야 안 돼. 안 돼. 하지만 얘도 극대값 맞다라는 거야. 알겠어? 어. 이해갔죠? 어. 자, 세 번째야.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극대, 극소, 최대, 최소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자, 극대, 극소에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얘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최대 최소란 뜻이야. 그 무슨 뜻이냐? 그 근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거를 극대라고 하고 그 근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거를 극소라고 한다는 거지. 그럼 최대 최소는 실제로 가장 큰 게 최대고 실제로 가장 작은 게 최소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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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렸다고 한번 해보자. 이해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x equal a, 여기를 x equal b라고 한번 볼게. 그리고 요 그래프를 y equal f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보자. 얘가 지금 뭐야? 얘는 최소값이야. 누가 딱 보더라도 가장 작아. 얘가 뭐야? 얘가 최대값이야.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럼 최대값은 무조건 하나고 최소값도 무조건 하나야. 물론 폐구관 안에서죠. 연속함 주이면서. 자, 그러면 이 근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게 얘라는 거야. 극대. 이 근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게 얘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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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극대 극소라는 뜻이야. 이해갔어요? 자, 그러면 극대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극소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최대 몇 개? 한 개. 최소 몇 개? 한 개. 극대 극소의 차이가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극대 극소는 무조건 그 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 그래프 안에 최대 최소는 하나씩 있잖아. 극대 극소는 겁나 많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영어로 극대가 뭐라고 하냐면은 relative maximum, 상대적으로 가장 큰 거, relative, 상대적으로란 뜻이야. 어. 이해갔어? 자, 그럼 되게 재미난 사실이야. 그럼 미분으로 하는 건 확인해 보자.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 극소 선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물론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극대극소는 존재해. 그 중에 미분 가능할 때는 좀 더 빨리 판정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극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봐. 극대의 정의는 아까 아주 작은 양수값 h를 이용해서 왼쪽보다 크고 오른쪽보다 클 때 그 지점을 뭐다? 극대라고 했는데 이걸 미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잘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곧 이 지점에서 미분 개수지. 양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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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하고 있지만 아직 양수야. 양수야. 양수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가 기울기가 0이 돼. 그치? 그리고 나가지고 얘가 이제 다시 뭐가 돼? 그 이후로 음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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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야. 음수가 돼. 오! 그럼 얘 조건 두 개를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f'. x값이 0이 될 때 바로 극값이 형성되더라. 극값이 형성되더라야. 그럼 극대가 되려면 또 다음 두 번째 조건이 형성돼. 뭐냐면 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 여기서 바로 뭐가 된다? 극대가 형성되다라는 거야. 증가, 증가, 증가. 기울기가 양수이다가 음수로 바뀌는 부분. 거기서 극대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극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게 극소지. 잘 봐. 자, 접선의 길이 음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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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 1개도 함수값이 0이 됐다는 뜻이야. 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양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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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오, 그러면 극소가 형성되는 것도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건데, 첫 번째 f'x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될 때 극소가 형성될 조건을 첫 번째로 갖춘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극소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럼 얘가 극소가 되려면은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극소 가지는 지점이 왼쪽이 음수, 오른쪽이 양수에 된다는 뜻이야. 우리 아까 증가감수 했었잖아. 1계도 함수값이야. 1계도 함수값이 양수라는 거는 증가하고 있다가, 1계도 함수가 음수라는 거는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될 때 극대가 형성되고,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 극소가 형성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해갔어요?
상 모르겠어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다시 되는 거. 영어 몇 등 나? 저요? 어, 저요. 그건 누구겠어? 말 안 해도 돼. 제이, 영어 몇 등 나? 어? 3등급? 국어는? 어, 국어 잘할 것 같아, 지. 몇 등급? 등급 까먹어서? 자기 등급을 까먹고. 세상에 등급을 까먹으면 안 되는 존재가 둘이 있어요. 누나하고 한우예요. 한우는 등급이 얼마나 가격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하고. 2학기 때 좀 재미난 걸 좀 구상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얘기는 아직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했어. 아,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수업을 학원을 많이 다녀봤죠. 어렸을 때부터 다녀봤는데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식이나 그 선생님이 뭐 아무튼 뭐 이게 좀 다 다르지. 좀 다르는데 뭐가 맞고 뭐가 그런지는 난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지금 내가 계속 나도 변화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고 왔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식으로 오면서도 학원 시장에 있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서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효과도 높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그냥 쥐어짜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머리 부하가 이제 드는 거지. 부하 치밀어 오른다 표현을 하는 거야. 사실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머리 부하가 치밀어 오르면은 공부에 도움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장하고 이론하고 약간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좀 난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물론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시험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좀 더 좀 계획적이고 좀 세밀하게 좀 뭔가를 이 새로운 방식의 수업 준비를 해서 한 클래스를 딱 정해가지고 추적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추적 조사를 한 1년 정도를 얘네들의 수학 성적을 제일 좋은 거는 한 세 클래스 정도만 제일 좋지. 상위반, 중간반, 하위반. 근데 상위반은 그렇게 안 해도 잘 나가지 않을 것 같아. 하위반이 제일 좋아요. 하위반 애들 데리고 추적 조사해서 얘네들이 1등급 되나 안 되나 1등급 되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쭉 만드는 건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하고 나를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교육학적으로 이론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토의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수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거를 다큐멘터리 감독이 계속 촬영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촬영도 하고. 누가 찍어요? 어? 누가 찍어요? 다큐멘터리 감독을 선정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냐? 방송에 내 방송에? 아, 씨, 깐느 영화제를 보는가? 아니,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건데, 아, 괜찮은 것 같죠. 그럼 뭐냐면,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수업 모델이 구시대적이야, 전부 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두려워서 못 바꾸는 거지, 다들. 어떻게 생각해? 관심 없어. 네. 됐어? 자, 다음 18페이지 한번 보자. 5번. 극대극소와 이기도 함수인데, 자, 문과 학생들은 이기도 함수를 배우질 않아요. 근데 선생님 넣었어. 왜 넣었을까? 빨라.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정하는 게. 자, 그럼 이기도 함수를 배우자. 어렵진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이기도 함수라는 건 아까 잠깐 튀어나왔었지? 문제 풀 때. 이기도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두 번 미분한 거야. 한 번 미분했지? 미분한 걸 또 미분한 거야. 그럼 봐봐. 자. 이기도 함수 볼 건데, 자, F가 있다? 한번 미분했어. 이걸 뭐라고 해? 이기를 1개 이렇게 표현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잘 봐. 자, 일기도함수가 0보다 크면 잘 봐. 얘가 0보다 크면 위에 있는 f가 증가라는 뜻이야. 맞아? 밑에 있는 일기도함수가 0보다 작으면 위에 있는 게 뭐야? f가 감소라는 겁니다. 맞아? 방금 배운 건데 밑에 있는 일기도함수가 0이면 위에 있는 f가 뭐를 가져? 극값을 갖는다는 거야. 이해갔어요? 위와 아래의 상관관계 이해했니? 요거 이해 안 가요. 됐지? 제 이해갔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빨리 얘기 좀 해줘. 자, 다음에 보자. 이번에는 이기도함수를 쳤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겠어? 그럼 이거랑 똑같이 쓰면 돼. 잘 봐. 하나, 둘, 셋. 자, 이기도함수가 0보다 크면 뭐가 증가라는 거야? f'이 증가라는 거야. 이해갔어? 자, 다음. 이기도함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번에 위에 있는 f'이 감소라는 뜻이에요. 자, 이계도함수 값이 0이면 f'의 극값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 들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해. 잘 봐. 이계도함수가 양수면 f'이 증가라는 거지 f'이 증가라는 것은 f'이 양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증가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f'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요렇게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다? 바로 극소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뜻이야.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다는 것은 f'이 감소라는 거야. f'이 감소라는 것은 f' 값이 양수라는 뜻이 아니라 얘의 f' 값이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야. f' 값이 의미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요렇게 점점 벼가 익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결국 f 이계도함수가 0보다 작다는 것은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얘는 뭐가 형성될 수 있는 극대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얘가 이거 얘가 지금 얘다. 알겠냐? 그리고 아까 잠깐 봤는데 2'x가 0이라는 것은 f'이 극값이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극값은 언제 형성돼?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 혹은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뭐가? 얘가. 얘는 뭔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갑자기 증가하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할 때. 요 지점.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변곡점. 문과생은 몰라도 돼. 그러면 이걸 쭉 정리를 해보니까 최종 정리 잘 봐. fx가 fx가 f'a=0이고 x=a에서 극값이 0이고 곧 얘는 극값을 갖는다는 거고 극대인지 극소인지 몰라. AND f2'a가 0보다 작다라면 크다라고 붙었을까요? 크다라면 그 a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다라면 스르륵 극소가 형성된다라는 거. 극소를 의미하는 거야. 극소값 뭐가? 극소값 fa라는 거야. fa 원함수 a 집어넣는 게 그 취업값이 극소값이라는 거야. 자, 두 번째 f'a가 0이고 극값이란 뜻이야. 근데 극대인지 소인지 몰라.
더불어서 그 A를 이계동함수에 집어넣는데 그게 0보다 작다라면 이것은 뭐다? A를 집어넣은 FA 값이 뭐가 된다? 극대 값이 된다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외우죠? 자, 이봐. 어떻게 외우시냐면, 극값 형성은 1계도함수가 0이 된다. 그 0이 되게끔 하는 X값을 2계도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극! 대! 이렇게 외워요. 그럼 뭐야? 극, 대, 디귿이 작다 표시잖아. 아, 2계도함수가 작을 때 극대 값이구나. 그럼 반대가 극소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극, 대, 이렇게 외워요. 알겠어? 이해갔어? 요 질문. 이해갔어? 이과 가도 되겠어. 우리 정현이 지금 체크해놨는데. 알겠지? 너는 이과잖아. Safety, Training. 이해갔어요? 지운다. 요 극대 요거 왜요? 극대 대 디귿 어? 이기도 함수 0이 될 때 극대 그때 그랬지. 참 몰랐었지. 그때 그랬지. 자, 다음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 극값 판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는요, y 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놓여진 게 3차 함수인데, 얘가 첫 번째 조건, 곧 뭐냐면 a가 0보다 크다이면 모든 그래프는 총 3가지밖에 중요하지 않아. 3차 그래프는 몇 가지라고? 3가지밖에 없어. 알겠죠? 3가지다.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예제들이 이 3가지 하나씩이야. 첫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세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얘가 바로 뭐야? 잠깐 멈춤. 아까 했었잖아. 잠깐 멈춤. 얘는 뭐야? 잠깐 멈추는 게 없어. 이해갔어요? 자, 그럼 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가 형성이 돼. 맞아? 극대 극소가 형성이 돼. 자, 그리고 여기를 x equal a라고 하고 여기를 x equal b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지점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x equal 거기 중점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서 땅땅땅 세 개가 나오지.
첫 번째, f 프라임 a 값은 어떻게 되겠어? 지원 얼마? 잘 생각해. 잘 이해가 안 가요. 요게 y 이퀄 fx야. 이 그래프에 그래프가 fx인데 1계도 함수한 f 프라임 a 값은 얼마가 될까? 0, 그래. 오, 극값이잖아. 극값은 무조건 1계도 함수 값이 0이야. 자, 그러면 fb 값은 어떻게 될까? f 프라임 b 값은. 응? 0이지, 극값이잖아. 그치? 그러면 f2 프라임 2분의 a 플러스 b 값은 어떻게 될까? 0이야. 변곡점이라고 했죠? 자, 그럼 보자. 그러면 f2 프라임 a 값은 0과의 관계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 0보다 커잖아. 커요? 아, 내가 진짜 방금 전에 1분 전에 얘기했잖아. 그때, 그때 그랬지. 작잖아, 그때. 이렇게 써먹는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f2 프라임 b는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어떻게 될까, 정연아? 커야지, 이천아. 알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갔어요? 그럼 요걸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서 FA 값이 뭐가 된다? 극대. 그 다음에 FB 값이 얼마가 된다? 극소.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 거야. 알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그래프 타입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래프 타입 한번 볼게. 자, 두 번째 그래프 타입은 뭐야? 잠시 멈춘 타입이다. 자, 그럼 얘는 계속 증가 하다가 여기에서 잠시 멈춰요. 잠시 멈춘. 자, 여기를 x equal a라고 한번 해보자. 접선은 보통 비껴가는 걸 접선이라고 하지. 우리가 이런 걸 접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저기에 접선이 생겨. 어떻게 접선이 생기냐? 잠시 멈춤이라는 것은 1계도 함수 값이 증가 하다가 잠깐 0이 됐다는 거야. 잠깐 0이 됐다는 거야. 그리고 계속 증가라는 거야. 그럼 f' 1계도 함수가 계속 증가인데 여기서 잠깐 멈췄다. 잠깐 0이 됐다는 뜻이지. 곧 f'이 0이 됐다는 것은 여기가 지금 뭐다? 극값이 형성이 되어야만 하는 곳이야. f'a가 얼마라고 여기? f'a 값이 0입니다. 하지만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또는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일 때만 극값이지 얘는 왼쪽도 플러스 오른쪽도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는 극값은 아니에요. 극값은 아니야. 접선은 맞아. 접선은 맞지만 뚫으면서 접하는 접선은 맞지만 극값은 아니라는 거야. 이해갔니? 이해갔어요? 알겠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f2 프라임 a 값은 어떻게 될까요? 잘 봐. f2 프라임은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냐? 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잖아.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잖아. 아, 거기요. 뭐 감소하고 있다가 기울기가 또 다시 뭐야?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은 f2 프라임 a 값 얼마가 된다? 여기도 0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요? 아, 저 위치는 1계도, 2계도 전부 다 0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방, 요 상태는요. 없어, 잠시 멈춤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뭐다? 전부간 강제 증가 상태야. 잠깐 멈추는 구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f'a가 0이 되게끔 하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일반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f'x가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갔습니까? 자, 그럼 보자.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감소.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또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지점이 있겠지. 그 지점이 있을 거야. 거기를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F2 프라임이 0이 되는 곳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은 있다. 이 세 개의 그래프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이해갔습니까? 첫 번째, 1번. Y 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야. 자, 여보세요? 미분 한번 하자.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으로 묶었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됐어. 1개 도함수가 0이 되게끔 하는 게 몇 개?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 이어있는 거지. 이해갔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림이 뭐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대충 그래도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가 지금 X값이 얼마라는 거야? 여기 X값이 바로 X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여기 X값이 X이퀄 3이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극대값은 어떻게 되겠어? 극대는 F-1값이고 극소는 얼마겠어? F3값이 극소값이 된다. 그럼 저 그래프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해서 얼마? 5.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극대값. 자, 그러면 극소값은 x 대신 3을 넣는 건데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해서 얼마? 마이너스 27. 얘가 뭔가? 극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예제 보자. 두 번째 예제 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1개 도함수로 한번 치해볼게. 그럼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됐지? 3으로 묶었더니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결국 얘는 3의 x-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됐어. 그치? 자, 그럼 1개 도함수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 존재하지? 근데 몇 개 존재해? 1개. 1개 존재할 때는 어떻게 된다? 바로 이 상태라는 거야. 증가하다, 잠시 멈췄다, 증가하는 거.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극값이 존재해야 안 해? 안 해. 이해가서 극값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극값 없어. 그럼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잘 봐. 잘 봐. x 이퀄 1. 여기에서 잠시 멈춤이야. 그러면은 1을 넣었을 때 1개 도함수가 0이지. 1 안 넣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양수야. 1개 도함수가 양수야. 증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죠.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내용 보니까 3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y는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도 1개를 하시니까 얘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어? 이걸 판별시키는 1-4 항상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야. 어? 1개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대. 0이 되는 구간이 없어요. 뭐다? 전구간 강제 증가 상태라는 거죠. 전구간 강제 증가 상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럼 뭐 극값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우리는 아시면 되는 거다. 극값 없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간이 3차원 그래프 몇 가지? 세 가지.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꼼꼼하게 기기야. 이해가죠? 학교 교과서, 정석, 개념을 어디 뒤져도 이게 막 널브러져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려요.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고 여러 번 살펴보죠. 여러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할 수 있으시죠?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걱정하지 마시기.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규칙 문제니까 다 푸시고요. 자, 귀가 좀 집에 다 가라. 창웅이 옆에서 먹어야지. 천천히 먹어. 네. 너 씨, 나보다 일찍 먹기만 해봐, 그냥.